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인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쌍용차는 당사는 지난 4월 15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라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스 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 쌍용차를 정밀 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본 계약이 체결되면 쌍용차는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본 계약이 체결되면 투자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1일이었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